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며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을 보는 통찰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쭉 계속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쓰면.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놔서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런 테크놀로지나 그런 거 없이요.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그런 어떤 화면에 의지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프랙티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적 그리스도의 공격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공격. Attacks, 그죠? Antichrist attack on believers.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 그리스도의 공격. 예,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한 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책의 제목이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는 책이에요. Amusing Ourselves to Death.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를 죽기까지 웃겨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책 재밌죠? 그죠? 나를 죽기까지 한번 네가 웃겨봐라. 그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향락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놀라운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쭉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18세기 있잖아요. 뭐 170년대 그죠? 18세기는 미국의 중심이 보스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스턴이 왜 미국의 중심이었냐면 막 독립전쟁을 치르고요. 그죠? 거기가 주도가 돼서 독립전쟁을 치르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디스커션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 논쟁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9세기를 이제 미국이 맞이하면서 그 중심이 뉴욕으로 바뀌었대요. 뉴욕은 모든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미국의 이민자들이 그때 많이 정착했기 때문에 뉴욕이 19세기에는 중심이 됩니다. 20세기에는 어느 도시가 중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20세기는 어느 도시가 중심이 됐을까요? 이 저자는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왜 라스베가스라고 하냐면 20세기는 진정으로 미국이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라가 됐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라스베가스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왜 라스베가스냐면 그곳은 모든 향락과 즐거움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디를 summer 뭐 예를 들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어디를 가고 싶냐 휴가 때 어디를 가고 싶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움이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설교자도 재밌어야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재밌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슬퍼하면서. 정치인도 쇼맨십이 있어야 된대요. 정치인이 말하는 게 재밌어야 된대요. 무엇인가 놀라움을 주고 샤킹한 뉴스를 주고 쇼 이런 그런 어떤 쇼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가요? 그죠?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미국에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한 사람당 4시간 반에서 5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보내는데 4시간 반, 5시간의 대부분을 의미 없는 그냥 웃기기만 한 비디오를 본대요. 의미 없고 웃기기만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향락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에스라가 에스라 선지자가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서서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써 있었어요.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에는 설교가 3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어떠십니까? 참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그죠? 그러한 참 안타까움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문화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문화로.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까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설명해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북방왕을 오늘은 초점을 맞춰요. 왜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을 초점을 맞추냐면 이 왕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서 그래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래서 이 왕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왕의 특징이 28절에 보면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건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보시면 30절에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게 31절에 보면 그 군대가 성소를 더럽힌대요. 보이시죠? 그죠? Desecrate the temple.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서 그것을 더럽히게 하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저 그리스도는 여러분 주부해 보시면 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를 방해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tichrist forces keep us from worshiping God and tempt us to worship idols. 그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거기다도 모자라서 한 31절 보세요.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제우스 신상을 세웠대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위에 자기가 믿는 제우스 그런 신상을 여기다가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 예배에 나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아침에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것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뉴스 미니스터 사역할 때 저는 아직까지도 그 그림이 생생해요. 항상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폴트웨스에서 달라스까지 1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달라스 카우보이 스테디움이 있어요. 풋볼 경기장.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주차장에서 경기장까지 꽤 멀잖아요. 사람들이 행렬이 줄을 지며 갑니다. 전부 다 카우보이, 우리 진 목사님도 카우보이 팬이지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요. 전부 다 그 비싼 카우보이 유니폼을 입고 몇천 명이 혹은 몇만 명이 줄지어서 거기를 가요. 주일날 아침에. 전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도 생생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하는데 장사진을 이루며 풋볼 경기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말 자기 TV 최근에 하나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는데 정말 추운 겨울이에요. 눈보라가 휘날려요. 그죠? 위쪽에서 했나 봐요. 풋볼 경기장에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끝까지 거기 앉아서 구경해요. 그 추운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앉아가지고 선수들 뛰는 것을 구경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열정도 이해가 가지만 한편은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명하거든요.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죠?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잘 읽고 계시죠? 그죠? 요번 주에 여러분 창세기가 끝납니다. 월요일 날이 창세기 마지막 장이에요. 50장.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매번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적그리스도는 악한 것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함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시키려 합니다. Corrupt. Antichrist forces try to destroy believers by corrupting their minds. 그죠?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려 합니다. 32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왕이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을 훼파하고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보세요. 속임수로 타락시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속임수로 타락시킨대요.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타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세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 이것을 저항에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33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대요. 이 피파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떼어놓으시고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결국은 이 왕이 보세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통해 몰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의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요새는 옛날이랑 다르게 비디오로 그게 다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얼마나 악한 그런 존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너무도 보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 안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믿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 전쟁 가운데. 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도 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는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에 정말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까지 모두 폭로하는 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관찰하셨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다 사생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도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적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덕호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하면서
네, 성교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여쭤보고 사모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사실은 연변과기대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하도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추방되셔서 한국에 계셨었는데 이곳에 오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아틀란타에 정착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건 동생이 그렇죠? 선교사님 동생이 집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작은 집이지만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이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여러분 그 졸지아 텍 있잖아요. 졸지아 공과대학에 중국 학생들이 수천 명이 된대요. 가장 많대요. 에모리 대학에도 약 1,000명 정도의 중국 학생들이 있어서 조 선교사님이 벌써 학생들을 알고 계신대요. 중국부터.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복음 전도하는 게 두 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든지 제가 가장 배운 게 뭐냐면 이곳에 오셔서도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죠? 열심히 그 학생들 위해서 복음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도 감사하게 여러분 느껴졌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돼요. 제가 사진으로 사실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토이즘 있잖아요. 일본의 그 여러 잡신들 그리고 이제 그 황제 엠퍼러를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강요를 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러한 핍박을 이기신 또 목사님을 보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 그죠?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punish these forces and then we will have the ultimate victory.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은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그 중에 거의 뒤쪽에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10절 보시기 바래요. 20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찾으셨으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보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21장 보세요. 조금 내려오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3절도 이제 그 바로 밑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마지막 때에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어요. 그죠? 모든 악한 영, 악한 것들,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있잖아요. 악이 잘 돼도 결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하셨었나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영화를 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데
영원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 아무리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도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기가 정말 엄청난 권력가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정말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죠? 어떻게 그 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냅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지옥이 없어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의로 심판을 받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다고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것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벌을 하실 때 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부러워하거나, 그죠? 그 사람들을 동경하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삶을 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7절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심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죠? 2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는 설명해야 되고. 하지만 28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그와 함께 휴거되고 부활된다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안 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이 모두 다 이 악한 영에서 온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리고요. 다윗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사울이 악한 영을 받을 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공부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저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해요. 어떻게서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미운 생각들,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주 동안 다가오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낙심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아시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런 승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화평을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